김종덕 증인이 최순실 공화국의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게참 듣기가 거북합니다. 자, 남궁진 증인. 네. 특수층 자녀가 수시입학 원서 내면은 총장에게 보고를 하나요? 아니, 통상 그렇진 않습니다. 네. 그럼 정유라 원서 접수를 총장에게 보고한 게 적절하다고 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적절하다고 봅니까? 저는 처장으로서 적절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그런 게 바로 입시 부정이라는 거예요. 왜 총장한테 특수한 애를 보고를 합니까? 제가 그때 처장이 상당히 사고 자체가 네. 잘못돼 있어요. 그러한 사고를 가진 분이 입학처장을 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입시 부정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자기가 지금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물어보세요. 입시하는 저 대학교 교수들한테 정유라를 총장한테 보고를 했다. 이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입시처장의 이런 마인드. 자, 김경숙 증인. 역시 그러면 남궁진 시장에게 정유라가 지원했다 이야기한 거 적절했다고 없습니다. 봅니까? 없습니다. 아예 그냥 거짓말 자체를 그냥 거짓말을 그냥 아주 그냥 하기로 작정을 했군요. 아닙니다, 예? 위원님. 제가 정말 학생들에게 부끄러운 줄 아세요. 그래도 그두 분에 비해서는 이대 학생들은 불의의 항구에서 그 더운 여름날 땡볕에서 투쟁을 해서 그나마 이대의 자존심이 살려진 겁니다. 두분 같은 교수들 때문에 이대가 지금 짓밟혀지고 있는 아, 거예요. 위원님, 거짓말까지 하고 말이에요. 자, 제가 그런 보세요. 말씀을 진짜 전한 적이 김종 없습니다. 교수하고 관계도 부정하는 분이, 김종 예? 교수하고는 딴 왜, 사람한테는 몰라도 저 앞에서는 김종, 아유, 김경수 두 사람은 알죠. 쌍둥이 아니에요. 아이, 그런 예? 그런 관계는 관계를 이렇게 부정을 아닙니다. 하고 말이에요. 자, 총장. 진짜로 이대 입시 비리, 학사 비리가 구조적 문제 아닙니까? 개인적 일탈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구조적 비리입니까? 개인적 일탈입니까? 저희 학교는 정말 구조적 비리예요? 개인적 일탈입니까? 아까 구조적 비리가 아니라고 그랬죠. 조직적 비리가 아니라고 그랬죠. 교수들 20명이 연루가 된 사건이에요. 이게 구조적 비리가 아니면은 그 개인적 일탈입니까? 좋습니다. 개인적 일탈. 누가 책임자입니까? 누가 주도했습니까? 조직적 비리가 아니라면서요. 네, 저희 그럼 대학 개인적 일탈 아닙니까? 누굽니까, 그럼? 총장 본인입니까? 뭐, 답해 아, 보십시오. 예, 아닙니다. 저희 아침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저희 학교에서도 굉장히 엄격하게 재단 차원에서 아니, 개인적 진상조사위원회를 했는데, 일탈이라면 누가 책임자냐, 이겁니다. 그건 아마 법에서 잘 판단을 하리라고 믿습니다. 조직적 비리는 아니라고 여전히 생각하십니까? 그 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또 했습니다. 이런 왜곡된, 이런 잘못된 생각이 지금 이대 도가니 사건을 만든 겁니다. 경찰팀 누가 요청했습니까? 그 국정감사 마지막 날 경찰팀 누가 요청했냐니까는요? 경찰 투입은 그 서대문 경찰서장님께서 누가 판단을 투입을 요청했냐 하셨다고, 제가 예, 묻습니다. 판단을 했다고 했습니다. 자, 공문 보세요. 자, 이화여대 총장이 경찰서에 요청을 한 거예요. 왜 거짓말을 하세요? 예,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이것 때문에 공문을 정말 부정하고 우리 거짓말을 학생들도 하면 많이 안 상처를 받는데, 안 되죠. 의원님 예?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저 그때는 공문은 허위 공문입니까? 우리 학생들과 자, 총장, 교직원들이 서로 어려움이 증인, 잠깐만. 있으면서 저 공문 그래, 허위 공문입니까?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제가 공문을 출장을 가 변명하고 있으면서 공문을 부정을 하면은 근데 저그 의미가 아닙니다. 자, 그때는 그러면 지난 몇달 동안 불의에 맞서서 투쟁했던 이대 학생들에게 사과할 의사는 있습니까? 네, 학생들에게는 제가 정말 너무나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뭐 제가 어떻게라도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모교 그러나 동문들에게 자존심을 짓밟힌 모교 동문들에게도 사과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의 부덕입니다. 그러나 경찰을 투입하라고 공문을 보내거나 총장이 그거는 허락하지 않았는데 아닙니다. 어떻게 경찰이죠? 쇠몽둥이 들고 들어오겠습니까? 해머를 들고 들어오겠습니까? 가당치도 않는 총장은 이야기죠. 정말 그런 힘은 자, 없습니다. 학생들에게 진정으로 사과했습니까? 학생들에게는 정말 제 마음을 다해서 자, 당시에도 정말 동문들에게도 했습니다. 진정으로 사과했습니까? 네.
그럼 학교를 떠나십시오. 학교 떠날 용이 있습니까? 그 판단은 여러 논의를 거쳐서 제가 최종적으로 본인이 하겠습니다. 본인이 판단하는 거예요? 누가 판단합니까? 본인의 거치를. 제 인생의 모든 것이 제 대학 이화입니다. 아니 본인은 떠날 의사가 없으세요? 그것도 많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이 내리세요.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교육부 감사에서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정유라 부정 입학 때문에 두 명의 학생이 선의로 불합격이 됐잖아요. 이 학생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아니, 그대들 딸이면은 이렇게 방치하겠어요? 그 두 학생 찾아내세요. 그래서 다음 학기에 그 두 학생이 원하면은 3학년 학사 편입을 시켜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원하면은 대학원까지 이대에서 무상교육을 시켜줄 수 있도록 교육부가 이대에 공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교육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관 입장에서 답변 드릴 성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대에 그렇게 공고하실 의사는 없으세요? 지금 뭐 방송을 보고 있는 교육부 주무부서에서 의원님 말씀 잘 듣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는 이게 공정한 정의로운 해결이라고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대 도가니 사건의 종합판을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총장. 자, 김경숙 증인. 남궁신 증인 보고. 자, 총장부터 저 그림 중에 틀린 거 있으면 짚어보세요. 근데 우리 틀린 거 짚어보세요. 예, 안 의원님, 저 부분은 저희들에게 너무 과하신. 아니, 어떤 게 틀렸어요? 어떤 게 틀렸어요? 같습니다. 어떤 게 틀렸습니까? 제가 사실은 지금 굉장히 아니, 틀린 것만 짚어보세요. 수술 중이고 안 그런 보이고. 상황인데도 자, 안 왔지만 보이고. 대략적으로 보이는 붉은색만 있지만 저는 그건 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과하고 김경수 쪽에는 틀린 거 짚어보세요. 저는 그 그림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 자, 김혜숙 학장. 교수님. 지금 이 복잡한 상황을 그림으로서 맞고 틀리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저는 그것에 대답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번 사태의 그 본질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이 권력을 가진 어떤 힘이 사유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우리가 봐야 되지 않는가. 국가나 우리 학교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 그림은 이대 부정 입시 비리와 학사 비리가 단순한 이게 총장 이야기하는 것처럼 문제들은 비탈이 아니라는 겁니다. 청와대가 관련돼 있고 교육부가 관련돼 있고 최순실이 관련돼 있는 저 큰 그림 중에서 저는 표절을 접하고 저희 교수협의회에서도 그런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예. 국민들은 규정하지만 저것은 저 표절의 진실은 저 그림의 진실은 특검의 목숨을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안민석 의원 수고 많이 했습니다.